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간만에 홈헌터스를 찍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네,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서리 플리우드. 예, 지금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서리 한 지역이잖아요. 그 지역 중에서도 타운하우스 대단지입니다. Wood and Water. 뭐 한문을 따지면 목수겠네, 목수. 아니, 목과수다, 목과수. Wood and Water. 그 이유가 이 인근에 Sequoia Ridge Park하고 Coyote Creek가 있고요. 이것도 있네. 이게 저 요즘에 제가 7번 아이언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글 퀘스트 골프 코스트 인근에 있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골프 좋아하신 분들한테 딱인 그런 단지인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유닛 넘버는 140호인데 이 집은 지금 입주하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. 정말 새 타운하우스이고 이 단지 자체가 대단지입니다. 수백 채를 들어서 있는 그런 대단지인데 개발사도 Anthem Properties. 교민분들에게 친숙한 그런 개발사일 것 같아요. 노스로드, 코키틀란, 버나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대단지 개발사 중에 하나이잖아요. Anthem Property.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. 2-5-10 New Home Warranty라는 거. 이렇게 큰 개발사일수록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워런티를 진짜 지키면서 그걸 잘 보수해 주느냐. 그게 개발사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. 작은 개발사는 진짜 한 단지 지어놓고 와! 막 막말로 튀어버리는 그런 개발사가 아니라는 거죠. 앤썸은 굉장히 큰 개발사라서 자기가 지킬 명성이 있죠. 레퓨테이션이. 그래서 뭔가 하자가 있다 하면은 보수해주는 그런 개발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2-5-10만 아시지만 실제로는 1-2-5-10입니다. 왜냐면 첫 1년간은 가전제품도 보수의 하나의 아이템이긴 하거든요. 가전제품, 배관, 전기 첫 1년 동안은 다 사실은 하자가 발생되면 이런 큰 개발사가 고쳐줘야 된다는 거. 자,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실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네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닛 넘버는 140호입니다.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전에 실제 입주하셔서 살고 있는 아주 깨끗한 집인데요. 2베드룸 플러스 10 플러스 3 풀베스입니다. 맞습니다, 여러분. 아주 드물죠? 보통 2.5베스가 친숙하실 텐데요. 여기는 3 풀베스라서 3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와, 아들 씻고 있고 엄마도 씻고 있고 아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. 1200스퀘어피트 정도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골프장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다운사이저? 뭐 empty nesters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이제 자제분들이 다 출가하셔서 두 분만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한다는 그런 젊은 부부다라든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실제로 골프장 보이시죠? 바로 저게 골프장입니다. 제가 골프를 잘 안 쳐가지고 몇 번 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막 똑딱이라고 그러네? 똑딱이? 어쨌든 바로 모두 준비하고 이 140호를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베드룸 플러스 10 이게 10인데요. 10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. 충분히 데스크랑 뭐 이렇게 옷장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심지어 뭐 도어 프레임을 갖다 놓으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인지 이렇게 또 딱 공간도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사실은 게스트가 급하게 좀 주무셔야 되겠다 하면 진짜 주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아까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이 바로 뒤가 풀 씻을 수 있는 풀 바스룸이 있다는 거. 그게 되게 특이하죠. 근데 공간도 늘 누울 수 있는 건 같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는 실제로 막 가서 눕습니다. 못 가는 게 제가 실제로 누우면은 이렇게 으야 으야. 아, 이거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싱글 베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. 네. 아유, 제가 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코트 클라젯으로 이제 손님도 오면 신발장이나 뭐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! 예. 여기까지 보통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거 아예 없는 구조도 있고요. 뭐 2층에 올라가야 그 다음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1층에 화장실인데 여기 피디님 보시면 예, 풀로 와, 샤워가 있다는 게 쭉 그죠? 아, 이게 좀 제가 마음에 듭니다. 예. 그리고 바로 여긴 가라지, 그죠? 굴림은 그라지 해놓고 차를 이렇게 대고 안에 한 대, 바깥에 한 대 총 두 대를 댈 수 있는 게 좀 이따 위에 올라가시면 보시겠지만 저렇게 앞에 단지가 바로 붙어있지 않아서 또 어느 정도 프라이빗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한번 그럼 바로 올라가 볼까요? 여기도 올라오면서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. 이렇게 네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모던하게 그래서 신혼부부에게도 딱인 어린 아이도 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도 있긴 있어서 이렇게 리빙 공간으로 이 마루, 그렇죠? 되게 밝은 마루
발코니고요.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이게 발코니가 이게 남향인데요. 자연 채광이 좀 좋은데 바로 앞에 요즘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워낙 그죠? 용적률 높이기 위해서 막 서로 붙어 있잖아요. 막 다닥다닥. 근데 여기는 그나마 여기 보시다시피 좀 터져 있는 그런 향을 쳐다봐서 남향이라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발코니 분명히 보시면은 충분히 사이즈도 넉넉하죠. 그래서 엔터테인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바로 앞에 또 비지터 파킹들이 많아요. 손님들도 주차를 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. 그리고 부엌도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엌이 중간에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코너에 몰아져 있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뭔가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기가 좀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바로 앞에 어떤 단지가 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좀 터져 있다는 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엌이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위치에 자리에 있고요. 그리고 아주 슬릭하게 콜트 카운터탑하고 요즘에 그죠 대세인 이렇게 블랙으로 쫙 다 어플라이언스가 삼성 어플라이언스고 이게 지금 입주하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그대로 다 가준 제품이 내년까지 워런티가 있다는 거. 한때는 이제 더블 싱크가 인기였잖아요. 근데 저희 한국 분들한테는 이런 싱글 싱크대 큰 거 여기다 막 속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 씻을 때 그죠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. 바로 2층에 투 베드룸 투 풀 베스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? 안방, 작은 방, 그리고 여기가 또 삼성 이 우덴 워터 단지의 개발사 앤썸이 정말 삼성 프로덕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드럼 세탁기 삼성 위아래 놓여져 있는 스타일인데요. 일반적으로 이 세탁기가 이 침실 위치에 있는 구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그죠 이런 빨래 물 맨 뭐 지하에 있으면 갖고 오기가 좀 힘들잖아요. 이건 좀 편한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욕조. 욕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. 아이들 씻기기에 여기 다 집어넣고 그냥 통으로 여기서 이제 뭐 오리 띄우고 그죠? 또는 뭐 이제 반지욕 하기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방 화장실에 샤워가 하나 더 있다는 거. 우선 한번 작은 방부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작은 방 이것도 남향이라서 되게 자연 채광이 되게 좋고요. 더블 베드 하고 클로젯이 두 개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다.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. 거의 새 거. 그죠? 한 뭐 2,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새 집 같은 그런 뭐 분위기고, 그죠? 근데 실제로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GST를 안 내십니다, 여러분. 예. GST가 아시다시피 5%인데 GST를 이건 벌써 이미 내시고 실제 거주하시기 때문에 추가의 GST가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또 메리트 있다는 거. 그리고 제일 중요한, 제가 좀 이따 공개하겠지만 가격이!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안방 보겠습니다. 안방 이렇게 문이 있고요. 문 여시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스탠드업 샤워, 레인 샤워 스타일이 있고요. 또 마찬가지로 자연 채광 엄청나죠. 네. 그래서 여기서 누우시면은 이 각도가 좋죠. 골프장 파킹장 비교하네요. 그래도 터져 있는 어떤 다른 유닛이 바로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 있을 때 시원한 감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클로젯이 두 개고요. 네, 아주 깨끗하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, 큰 하우스에서 줄이는 어르신분들,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렌탈도 100% 가능하니까 투자자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거주면서 신혼이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가격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가격 공개하겠습니다. 가격은 84만 5천입니다. That's it! 맞습니다, 여러분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입주하신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정말 들어오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거의 새 집 같은 느낌입니다. 그런데 GST가 벌써 이미 포함이라는 거. 그래서 거의 뭐 한 80만 불 플러스 GST이라고 뭐 계산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새거인. 가격도 저렴하지만 관리비도 저렴합니다. 관리비가 276불밖에 안 돼요. That's it! 그래서 이런 좋은 딜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You should pick up that phone and give us a call.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보여드리겠습니다. Alright, as always, we love you. I know you love me too. Click that like button and subscribe. Thank you all for watching. We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!